경상북도가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한국하천협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스마트 하천 관리를 위한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한건윤 경북대학교 교수는 미래 하천 관리를 위해서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방제체제 규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부식 강국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물순환 사업들을 살펴보고 이들 사업이 주는 도전적인 기회와 그 한계 문제점을 정리하여 향후 국내에서 물순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바람직한 중소하천 관리 방안에 대해 중소하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하천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규창 한국하천협회 감사는 하천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하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새로운 하천 사업 발굴로 하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홍보 등을 발표하면서 하천 예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 경북대학교 한근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스마트 하천 관리를 위한 미래 정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배용수 건설 도시국장은 패널 토론에서 미래 지향적인 하천 관리 방안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예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